하긴 했는데 겨우 30초 정도밖에 못했어. 다른 데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어렵겠는데. 일단 복구된 거라도 저한테 보내주세요. 네. 내전이 격화돼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여행 가요. 어머니 김덕분 여사, 내 아내 오정원 씨, 아들 시경이. 아빠도 할머니처럼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. 아, 이건 미션 임파서블인데. 아니야? 아니요. 짐은 다 쌌고? 짐? 무슨 짐? 하기사, 넌 네 짐 싸기도 바쁠 텐데 이번 짐은 우리가 싸야지. 혹시 할머니, 지금 날 아빠로 착각하는 건가? 필요한 건 내가 애미랑 다 쌀 테니까 시윤이 너는 신경 쓰지 마라.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. 봄! 너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? 나 우물쭈물 안 하고 해볼게. 잘 지켜봐. 뭐? 가족여행을 가자고?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? 내가 보낸 아빠 영상 편지 봤지? 어. 아빠도 할머니처럼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.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여행을 가서 두 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야. 이시경, 할머니는 우리가 아니라 12년 전에 아빠랑 같이 가고 싶은 거야.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? 야,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아빠랑 여행을 가? 내가 아빠가 되면 되잖아. 뭐? 네가 이제 완전 미쳤구나? 절대 황당한 말이 아니라니까? 아까도 할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시윤아 이러셨어. 그 말 듣고 섬광처럼 방법 하나가 떠올랐어. 내가 12년 전에 아빠가 되자. 생긴 것만 비슷하다고 아빠가 될 수 있냐? 하는 짓이 완전 딴판인데. 내가 뭐? 아빠랑 뭐가 다른데? 커봐. 이래서 안 된다니까? 넌 아빠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. 그 기억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지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. 들어가. 엄마! 쓰레기, 넌 어떻게 할 거야? 네가 아빠 흉내내는 건 진짜 싫은데 할머니 힘든 건 더 싫어. 난 한번 해볼래. 진짜?